안녕하십니까, 영입니다. 오늘은 추석에 들으면 같은 이야기 뭐가 있나, 요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잔 먹고, 명절에 들으면 기분 똑같아지는 게 뭐가 있나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진아가 이게 문제야. 뿅 소리나. 여보세요? 들어! 이게 진짜 라이브로 그냥 딱 실시간 소통하면서 얘기 딱 하면 좋은데, 저희가 아직 1,000명이 안 돼가지고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네. 구독 좀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명절 때 듣기 싫은 얘기를 탑5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그리고 이런 얘기 하는 어른의 심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5위. 5위, 결혼 출산 해야지. 해야죠. 결혼 출산 해야지. 누군 안 하고 싶나? 해야지. 돈은 누가 줄 건데? 돈 주면서 얘기하시면 되지. 돈 한 1억씩 딱 꺼내면서 1억, 아, 1억 줄 테니까 요번에 애 하나 낳아 그러면, 낳지. 출산하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등골이 빠져요. 진짜로 내가 애 낳아서 아는데, 병원비에 조리원비에 뭐 애 기본적인 거 사야지. 그냥 뚝딱 몇 천만 원 날아갑니다. 그리고 왜 나면 뭐 땡이야? 애 봐야지. 뭐 그러면 맞벌이도 못하지. 아니 그러니까 어른들의 심리는 내가 이해해. 아 그래 뭐 다 낳고 뭐 행복한 가정을 알겠는데, 현실은 그런 얘기 하실 거면 1억 딱 1억 이러면서 애 낳아야지, 그리고 결혼해야지, 1억 정도는 주셔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짜증나는 게, 난 하고 싶어 근데 현실이 안 돼, 이러면 정말 열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채널을 보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혹시나 물어보지 마세요. 좋은 일 있으면 먼저 얘기하겠죠. 근데 제 채널을 보시는 나이가 어리신 분들, 근데 이런 얘기 들었다 그러면 웃으면서, 아유 작은아버지 1억만 주세요 이렇게 딱 웃으면서, 1억만 주세요 이렇게 딱 요 농담으로 넘어가면 제가 봤을 때 두 번째 안 나와. 왜? 1억 달라잖아. 그럼 거기서, 야, 이 개들, 너는 뭐 애가 막 이런 얘기 안 나온다. 왜? 그냥 웃으면서 해야 돼. 1억만 주세요. 뭐 이렇게. 요새 시국이 어려워서요, 이렇게. 결혼, 출산, 뭐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4위. 4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 아 그렇지.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너 잘 되라고. 본인이나 잘 돼서 1억씩 주세요. 본인이 잘 되면 되지. 그래서 1억 주면 되잖아. 왜 너 잘 되라고. 나만 열심히 살아야 돼. 아니 본인이 잘 돼서 나 1억 주면 나도 잘 돼. 제일 안 좋은 게 너 잘 되라고 한 얘기예요. 왜냐면 누구나 다 자기 잘 되고 싶어. 근데 본인이나 잘 되고 나서 1억 주면 되지. 그냥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대처 방안. 아유 그럼 우리 작은아버지가 1억 주시면 제가 잘 될게요. 딱 뭐 웃으면서 해야 돼요. 웃으면서. 1억이 요새는 사실 큰 돈이긴 하지만 뭐 100억 주세요 이런 정도의 어떤 임팩트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00억 주세요 그러면 완전 농담 같고, 한 1,0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좀 너무 진담 같아. 근데 이 1억 주세요 그러면 약간 그 경계야. 농담도 진담도 아닌 약간의 그 부담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 어휴 감사합니다 1억만 주세요 더 열심히 잘 살게요 이렇게. 본인이나 잘 되지. 잘 본인이 잘 됐으면 집안 전체가 일어났어요. 나한테 집안을 일으키라고 그래. 야 우리 너로 삼촌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아, 3등은 뭐야? 3위, 라떼는 말이다. 아, 라떼는. 이 라떼는이 딱 시절이 되면 라떼는까진 괜찮아.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일장 연설이 들어가. 그래서 그게 저 현실이랑 잘 맞으면 좋겠어. 근데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 현실적으로 나 때는 얘기가 나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뒤에 부분이 귀찮아서, 듣기 싫어서. 그러면 나 때는 말이야 나오면, 물 좀 들어가야지 하고 말하는. 물 들어가야 돼. 물을. 왜냐면 나 때는 말이야 하면 요거를 털라고 준비하는 거야. 시동을 닦은 거야. 야, 나 때는 말이야. 목말라서 이렇게. 요렇게 나가줘야 돼. 만약에 앉아서, 그러면 순간 그 뒤에서 막 레파토리가 그냥 1탄부터 10탄까지 그냥 쫙 날아온단 말이야. 나 때는 이랬고 이랬고 이랬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옛날 애가 훨씬 쉬웠어요. 왠 줄 알아?
스마트폰만 봐도 그래. 핸드폰은 조작하기가 너무 쉬워. 근데 스마트폰은 이미 조작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예전에는 있었던 게 사실은 요새 뭐 정보적으로나 이런 게 사실은 그렇게 쓸 도움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아, 전화. 아, 전화 받는 척 하면서. 아유, 우리 부장님이 전화가 어찌됐건. 전화 받는 척 하거나 그 자리를 이탈해라. 자, 다음. 2위. 취업은 언제쯤 할까요? 아, 취업. 요새 취업 어렵죠. 이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요거가 참 애매해. 참, 요거 들어오면 훅 들어오잖아. 그러면 사실은 이게 내가 취업하기 싫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일을 내가 하고 싶으면 참 이게 가슴이 막 많이 아픈 얘기예요. 일을 하고 싶은데 들어갈 데는 없고, 막상 하려고 보면 단기 뭐 알바나 뭐 이런 거밖에 없고, 뭐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죠. 그러면 취업 언제 하니? 그러면, 야, 이거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처하기가. 아니, 나 진짜, 취업은 어떻게 하니? 현실로 딱 들어오면, 솔직히 말문이 막힐 것 같아. 왜냐면, 나도 이제 돈 벌고 싶고, 취업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일 거란 말이야. 그럼 이때 조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 이게, 요런 건 어떨까? 취업 언제 하니?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이미 했다 그래. 어디? 작은 아빠 마음속, 아씨, 이거는 좀 아닌데. 야, 이거는 근데 좀 막막합니다. 먹먹하네. 아,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이거는 진짜 우리 인간적으로 취업했으면 취업했다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예, 취업했다고 하고 막 크, 양복도 입고 나름 또 뭐 용돈도 주고 뭐 선물도 사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딱 들어왔는데 취업은 언제 하니? 그러면 이미 취업 안 한 거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하지 맙시다. 이 시국에. 이 시국에 취업 언제 하니? 이거는 금지어. 예, 금지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웃으면서 대처할 수가 없다. 취업은 물어보지 말자. 1위.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 없어요. 이거 몰라? No plan is plan. 누가 말했지? 앞으로의 계획. 뭘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뭐가 궁금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 난. 근데 사실은 앞으로의 계획이 뭐니는 제가 느꼈을 때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질문에 함축적인 거야. 그래서 너 어떻게 살래? 이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있으면 앞으로 계획이 안 물어보겠지.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 그럼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일단 이게 질문이 잘못됐어요, 사실은. 이 질문의 기본 베이스는 넌 잘못 살고 있다, 이거거든. 넌 잘못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살기 위한 플랜이 뭐냐?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걸 왜 물어보는 거냐고. 아, 열심히 살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딱 물어봐. 작은아버지가 물어볼래. 앞으로의 계획이 뭐니? 아, 앞으로의 계획은 오늘 작은아버지께 1억을 받는 겁니다. 일단은 제일 가까운 계획입니다. 다운하지 않겠어? 이 새끼 뭐지? 이렇게? 그래서 그 1억을 가지고 뭐를 할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1억 준비되셨나요? 이렇게. 진지하게, 이걸 웃지 말고 진지하게 물어봐. 저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얼마나 부응해 주실 수 있는지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자리를 피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근데 만약에 좀 열받는다고 1억 확 줘버리면 완전 땡큐 아니야? 1억 줄 수는 있을까? 그러니까 이 질문들을 보면서도 이제 제 마음속에 와닿는 질문들 훅 들어오면 나도 말문이 턱 막힐 거야. 나도 고민하고 있고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질문을 훅 하고 누군가 그냥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뭐 던졌는데 난 그걸 훅 맞는 순간 명절이라고 오랜만에 기분 좋게 가족들 만나고 하느라고 했는데 그냥 훅 막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 또 훅 막 가서 표정 안 좋아지면 막 뒤에서 또 소곤거리잖아. 제가 취업을 못해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우리 서로 상처 주는 질문을 하지 맙시다. 그리고 걱정이라는 핑계로 그 대상자한테 상처 주는 건 걱정이 아닌 폭력이다. 이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걱정을 할 거면 마음으로 하자.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요게 이제 제가 어른들한테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또 친구들, 동생들은 그런 말 들었을 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멘탈 강화해서 웃으면서 한번 1억 좀 주세요 한번 해보자.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절대 상처 주지 말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땡큐.